번째, 협의의 소유. 소의 이익이란 말은 법원이 굳이 이렇게 고생해서 판결까지 할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뭔가 필요성이 있어야 법원도 노력을 해서 판결까지 내려줄 거 아니냐.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내가 뭐로 판결까지 하겠냐 이거죠. 그냥 각하해버리고 돌아가라 그러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처분이 나왔어요.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소송을 제기해 왔단 말이에요. 다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3개월이 끝났어요. 기간이 이제는 이 사람은 영업을 하면 돼요. 자,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기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영업정지처분이 미법했다, 취소한다, 뭘 취소해요? 이미 끝났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런 판결을 왜 때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업하면 되는데. 이런 게 협의의 소유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 원고 적격을 가졌어요. 그 외에 그 분쟁을 재판까지 가서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는 법원이 역시 직권조사 사항이고 당연히 상고심까지도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단계에서도 판결할 필요성이 없으면 각하해버린다 이거죠. 그 상고심까지 동그라미 12조 후단에 있고 똑같은 법률상 이익의 의미도 똑같고요.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판례 B급이에요. 자격정지를 당했어요. 3개월 정지기간이 경과됐네요. 그러면 이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죠. 자격정지기간 3개월이었는데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자격이 회복됐잖아요. 설사 그 처분을 인해 명예나 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그 침해 상태가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잔존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그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해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3개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3개월이 끝났어요. 이제 취소할 게 없죠.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취소 판결을 받고 싶은 거야. 왜?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영업정지를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아빠는 뭘 잘못했기에 영업정지를 당했냐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아빠는 진짜 억울하다. 애들이 안 믿어줘. 제발 취소 판결 좀 때려주세요. 그래야 나의 명예나 신용이 회복됩니다.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잘 설득시켜라 이거죠. 너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해야 되냐. 바빠 죽겠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 판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예나 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잔존하는 경우라면 뭐 소유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면 X예요. 아까 B라 그랬는데 A급. 다음 협의의 소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예요. 첫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버리면 당연히 소유 이익 없죠. 인정되지 않는다. A급. 위기간에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유 이익이 없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효력 기간이 경과로 효력은 상실됐지만 그런 경우에도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만약에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취소를 구할 소유이익이 있다. 예를 들면 판례 A급이죠.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영업정지를 한번 당한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한번 당하고 한 번 더 영업정지를 당할 사유가 생기면 이제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를 아예 취소해버리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지만 이걸 취소시켜놔야 나중에 한 번 더 걸리면 이제 처음 걸린 게 되잖아요. 허가 취소 당하지 않겠죠. 그런 거는 분명히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A급이에요. 자, 다음에 역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되면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는데 다음 페이지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자 법규성이 있는 이런 데 가중처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넷째 줄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다만 실제로 가중된 처분을 받을 현실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우려가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겠다. 그렇죠? 그 예는 그 밑에 판례에 있어요. 1번 판례야. 더 중요한 건 2번이에요. 법규명령, 특히 불령이요. 불령. 시행규칙. 거기에
가중처분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불이행 형식의 행정규칙. 이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죠? 법규명령이라고 봐요? 행정규칙이라고 봐요?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으면 법규명령, 불이행에 있으면 행정규칙. 자,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예요. 그 행정규칙의 조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행정 불이행 안에 1차 위반하면 1개월, 2차 위반하면 3개월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1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소제기해봐야 취소할 게 없죠. 각하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이 또 위반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잖아요. 3개월을 받게 돼요. 이걸 취소를 안 시켜놓으면, 그렇죠? 이걸 취소 판결 받아버리면 또 1차 위반이잖아요. 1개월밖에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취소시켜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불이행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고려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판례는 법규성이 없으니까. 따라서 소유 이익도 없다고 봤었어요. 옛날 판례는. 근데 2006년도에 판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종전 판례는 불이행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아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여 썼었었으나 최근, 물론 최근 아니지 2006년이니까 전화 판결은, 자, 아무리 행정규칙이라고 보더라도 내부적 효력은 있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규칙도 준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틀림없이 공무원은 다음에 또 걸리면 3개월 때릴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맞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취소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협의 소익을 검증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 이거죠. 그게 2번 판례예요. AAA급. 2006년도 판례지만 매년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그 위에 판례는 읽어보면 A급이에요. 그 위에 말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기타 B급이요. 정지기간이 끝나는 것은 집행정지를 걸어두면 당연히 소익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읽어보면 나중에 집행정지를 배우고 나서 읽으면 별게 아니에요. B급. 다음 두 번째,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굳이 취소해봐야 원상회복이 안 되는데, 그렇죠? 소익이 없다. 예컨대 두째 줄, 건물에 철거명령이 나왔어요. 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철거가 끝나버렸어요. 자, 이제 와서 철거 명령을 취소해봐야 뭐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소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판례 1번 A급.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버린 경우에는 개고를 다툴 소이익이 없다. 이미 실행이 끝났는데 뭘 개고를 다투면 뭐하냐. 2번 A급. 건축 허가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는 소이익이 없다.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A급. 아, 완료됐는데 뭐 하려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뭔가 부수적인 이익이 있다면 소이익을 인정해 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이 파면을 당했어요. 뇌물도 안 받았는데 파면을 당한 거야. 억울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오늘 날짜로 정년이 도래돼버린 거야. 자, 이제는 취소 판결 때려봐야, 파면을 취소해봐야 공무원 생활을 못하죠. 정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하지만 뭐예요? 파면을 당한 거하고는, 파면을 취소를 시켜놔야 뭐예요? 공무원 생활을 못하지만 이 사이에 봉급을 받고 퇴직금도 다르고 나중에 다른 또 공직에 진출하는데도 3년인가 5년간 이런 제한이 따라요. 파면당하면 다시 다른 공직으로 못 나가요. 자, 따라서 뭐요? 취소를 시켜놔야 공무원으로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많은 이익들이 있죠. 따라서 소익을 긍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컨대 별표예요. 판례 1번 A급, 방금 얘기했던 그거고요. 2번 A급이요. 옛날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명예직이었어요. 봉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명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방의회 의원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임기가. 새로 선거를 치러서 새로운 놈이 뽑혔어요.
자, 이제는 뭐예요? 취소해봐야 다시 지방의회 의원도 못 되고 봉급도 원래 안 받았고 뭐 특별한 이익이 없다. 각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수를 주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제명된 이후에 봉급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취소를 받으면 새로 뽑힐 때까지의 보수를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소이익이 있게 된 거다. 2번 판례 A급, 3번 판례 A급, 4번 판례 B급 암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공사 등이 완료됐다네요. 보통 완료되면 소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긍정한 거예요. 5번도 마찬가지. 공장 등록이 취소된 후에 시설물이 철거되어, 철거됐으면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도 소이익이 이익이 있다. B급. 6번, 역시 파산이 끝났는데도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소이익이 있다. 이런 판례요. C급. 7번, 2주대책 수립 실시 끝났어요. 이미 더 이상 분양할 2주대책용 단독 택지는 없지만 이걸 취소를 하게 되면 보상금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익을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C급. 8번 해임을 당했는데 해임 처분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보수지급. 자, 이런 거 보수받을 수 있으면 소익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A급. 자, 좀 어려운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앞에 행정행위를 많이 하시고 이 소송 파트는 천천히 하세요. 다음, 처분 후에 사정에 의하여 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자, 그 대표적인 판례가 1번이에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다음 시험에 합격을 해버리면 소외이익이 없다 이거죠. A급. 2번 A급, 3번 A급, 4번 A급 읽어보시면 왜 이걸 취소를 꼭 해줘야 될까라는 걸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1번 판례 A급, 2번 판례 B급, 3번 판례 B급, 4번 판례 5번 판례 비교해서 A급, 6번 판례 A급. 6번 판례는 줄이 안 꺼져 있는데 밑에서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 바로 위에 뒷부분 반복될 위험성 동그라미, 그 밑에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반복을 어차피 반복될 거니까 판결을 해두자, 해명을 해두자 이런 의미예요.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소익을 인정하면 안 돼요. 헌법 소원에서 해주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또 해줬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판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특이한 판례 뭐 원래는 안 해주는 거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해도 돼, 필요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7번 판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취소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미 고시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결과를 원상으로 회복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 C급입니다. 좀 어려워. 기출도 이렇게 판례를 그대로 묻습니다. 소의 이익은 1번 상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진급 처분 부적이 위법을 이유로 예비역 편입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자, 이 사람은 예비역으로 편입됐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비역 편입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전에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을 안 신겨줬냐 이럴 거라면 아예 나는 예비역 안 갈란다, 그냥 여기서 병장으로 그냥 전역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거는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에 병장이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현역을 나오면 방위를 나오면 상병이라고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은 이제 상병에서 병장 진급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만은 이제 나중에 예비역 편입되고 이제 근무 다 하고 주민등록증에 아마 상병이 쓰여질 가능성이 큰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싫다, 그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익 없다 이렇게 외우라고. 병장 진급이 뭐 중요해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본적인 논리는 약간 다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 한번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소액이 있다고 할수 없다. 맞아요. 3번, 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소익이 없다. 맞죠?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소익이 없다. 하지만 4번과 같이 제재적 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불이행위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기준에서 가중사유로 정하여져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이번에는 잇따로 받겠다 그랬잖아. 불이행 형식의 행정규칙은 옛날에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또 이와 같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법률상 이익이 잇따로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2번도 그거는 지우시고 아까 임기 만료되면 소이익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래서 이 판례는 2번 판례보다는 그 밑에 해설에 있는 판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2번 판례는 지우는 게 맞아요. 다음, 제소 기간. 이 지금부터는 이제 남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이제 원래 협의의 소위까지가 좀 복잡해요. 판례도 많고. 하지만 나머지는 간단간단합니다. 조문을 남기하고 결론만 기억합니다. 제소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조문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죠.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자, 안날 동그라미. 안 날로부터 90일 동그라미.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십발조 단서나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때는 기다려봐야 될거 아니에요. 심판의 결과를. 그래서 재결서가 나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9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2항. 이번에는 안 날이 아니라 있은 날로부터 1년. 재결을 거쳤으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근데 이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봐줍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망. 1항 규정의 2항 기간은 1항만 돼 있네요. 2항 말고. 1항 90일. 요 90일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1년은 불변 기간이 아니다 이 말이야. 1년은 X 이렇게 쓰나요?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뭐 안날이란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한다. 판례 1번 A급. 읽어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들 도달할 때도 했던 다 기억이 날 겁니다. 1번 A, 2번 A, 3번 B, 4번 A, 5번 C, B 맞는 판례를 한번 나왔기 때문에 6번 A, 7번은 B. 7번 판례가 좀 어려워요. 근데 출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A급 판례 위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이미 많이 했던 거예요. 자, 하나만 해볼까요? 2번 판례. 통상의 고시나 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특정한 사람한테 도달이 되는 게 아니죠. 공고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때는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일찍 알고 어떤 사람은 늦게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게 안 사람은 안 날로부터 90일이 또 나중에 될 거고, 미리 안 사람은 안 날로부터 90일이 좀 빠를 거고, 이 통일적으로 규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째 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시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알았다고 봐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안 걸로 의지를 해버려요. 자, 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셋째 줄 며칠 후에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5일 후. 특정인한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이 안 돼서 고시 공고할 때는 14일 후. 일반적인 고시 공고는 5일 후. 그러니까 5일 후에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가 없으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일단
지금 단계는 잘 모르시겠으면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판례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다음, 심판을 거친 경우는 아까 했죠. 90일. 제기로서 종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제, 심판을 거친 경우는 제기일이 있은 날. 조문 그대로니까 그냥 뭐 안 읽어봐도 되고,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 그랬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 판례 B급.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보다는 훨씬 넓겠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디귿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 판례 바로 위에. 특히 디귿. 745페이지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자, 아까 예를 들면 연탄공장 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인근 주민들이 잘 알 수가 있나요? 연탄공장 허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죠? 자, 이런 경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제3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줍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1년이 지났더라도 각하를 잘 안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면서 봐줍니다. 판단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사유입니다. 디귿 정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이 별표예요.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중에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종료되는 거예요. 둘 다 경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1년은 남았는데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잖아요. 각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몰랐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났어요. 아직 몰랐는데 각합니다.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지나면 끝. 불변기간은 아까 했고요. 90일 됐습니다. 그 뒤에 판례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적용범위,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던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동그라미 정도. 무효는 나중에 나오고요. 특별법도 나중에. 관련 문제 세모예요. 오른쪽이 거기 거부처분과 제소기간 747페이지에 이 거부처분은 거부처분마다 새로운 처분이라고 봐요. 내가 신청해서 오늘 거부처분이 나왔잖아요. 오늘부터 90일이네. 또 한 달 후에 새로 준비해서 신청을 했어요. 또 거부가 나왔어요. 또 그때부터 90일에 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는 둘째 줄에 각 거부처분시마다 별표.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까 1차 개고, 2차 개고, 3차 개고가 있으면 그 개고는 1차만 처분이라 그랬죠. 거부는 거부마다 처분인데 다르죠. 그 밑에 판례는 C급이에요. C급. 몰라도 될 정도예요. 그 밑에 판례 1번 판례 C급 보충력 편의 처분. 재조사 결정을 받은 이 신청인은 다음 단계를 거쳐서 기다려봐야 된다. C급. 3번 판례 A급. 이거는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최근에 많이 나왔어. A급이고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좀 어려워서. 근데 알아둬야 될 것 같고. 3번 판례는 4번 판례는 C급이에요. 조금씩 어려운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판례들. 그 다음에 전심 절차는 현행 제도만 알면 돼요. 3번 원칙적으로 이제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다. 근데 아직도 오른쪽에 5번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 별표 두 개. 국세, 국자, 관세, 관자. 지방세는 아니에요. 공무원의 징계, 공자.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도로교통법의 도자. 국관공도의 경우, 교원은 몰라도 되고요. 국관공도는 반드시 심판을 청구하고 가야 돼요. 지방세 부과처분은 임의적이에요. 국세나 관세는 필요적인데. 다르죠? 다음. 적용 범위는 1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적용된다.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 뭐 깊게 고민할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무효 부작위 할 때 다시 나오니까. 750페이지 4번.
둘 이상의 심판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4번 동그라미.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송 제기하기 전에 국세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심판을 먼저 가야 돼요. 심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세심판원이라는 데다가 심판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거치면 돼요. 거기 가서 못 이기면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심판원에 가도 되고 심사청구를 해도 되고 두 개가 다 있을 때는 둘 다 거칠 수는 없고 하나만 거치면 된다. 이렇게 하나에만 거치면 족하다. 동그라미. 5번은 나중에 나올 거고 A급이요. 판례. 무효선언 적음이 지수소송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 A급.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법에 있을 거고 몰라도 되고요. 8번이요. 예외적 심판 전지주의에 대한 예외. 자, 예외적 심판 전지주의란 말은 원래는 임의적인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국가 공도의 경우에는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1번을 보세요. 분명히 심판을 거치고 재결까지 받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심판의 재결을 안 거쳐도 되는 게 있대요. 원래 필요적 전치인데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대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필요적 전치예요. 재결을 갔다가 가야 돼요. 그런데 2번을 보면 심판을 아예 거칠 필요가 없대요. 이상하죠? 거치고 가라 그러면서 안 해도 되는 예외를 규정해놨다 이거죠. 근데 읽어보면 상식이에요. 2번을 먼저 보죠. 이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을 다른 데서 청구해서 기각재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심판 청구해봐야 틀림없이 기각이겠죠. 근데 뭐하러 또 거쳐요? 이런 뜻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요. 관련되는 처분이 이미 재결을 거쳤다면 또 거칠 필요 있겠냐 이 말이에요. 3번 마찬가지. 잘못 알린 경우. 그 위로 가보면 심판 청구는 하되 재결까지는 아직 안 나와도 되는 경우야. 그래도 소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청구를 했어요. 근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60일이 지나도 재결을 안 해요. 심판위원회가. 그러면 재결할 때까지 매년 마냥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60일이 지났다.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가 있대요. 바쁘대요. 지금 긴급하대요. 그 다음에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대요. 못자 동그라미.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정자 동그라미. 60일에 육자 동그라미. 두 번째 긴급한에 긴자 동그라미. 육긴 못정. 이렇게 외웁니다. 육긴 못정.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안 나와. 이것만 생각하면 위에 육긴 못정은 청구는 해놓는데 재결이 안 나와도 돼. 나머지는 그 밑에 거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에 거 세 개, 밑에 거 하나 낸다고. 그러면 밑에 거 육긴 못까지 있고 정이 없어.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 답이야. 다음 중 심판을 심판 필요적 전치이나 심판 자체를 거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밑에 세 개 있고 하나에 못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육자가 있거나 육긴 못정이 딱 외워놔버리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차분히 생각해보면 다 상식적인 얘기고 육긴 못정을 별표에 놓으시면 돼요. 별표는 두 개야.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개, 네 개니까. 그렇죠? 다음 재판관할. 자, 신권관할은 두 번째 줄 3심제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2심제들이 있어요. 특허소송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3심제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사물관할은 합의부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세 명이서 한다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토지관할이라 그러는데 첫째 줄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소재지. 땅과 수용이나 부동산과 관련되면 그 부동산 소재지.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구조 한번 동그라미 해놓고 읽어둘만 합니다. 약간 조문이 달라졌는데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할 법원, 역시 관할 법원도 무조건 각하하지 않습니다. 이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구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소를 제기하면 제주도 법원에서 야 이거는 피고가 대구시장인데 왜 우리한테 했나, 대구시 지방법원 본원으로 보내줍니다. 이송. 각하 바로 안 해요. 그게 이송입니다. 이송. 관할 법원의 이송. 이송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판례. B급이에요. 잘은 안 나오는 판례. 그 다음에 소재기의 효과. 아까 다 했어요. 당사자 등에 대한 효과는 둘째 줄.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그랬죠? 중복제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좀 이따 참가하고 이런 거 하면 되고요. 처분에 대한 효과는 첫째 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집행, 자, 부정지가 원칙이다. 별표 두 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한다. 자, 다음. 자, 소가 제기되고, 아까 소가 제기되면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랬죠?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과징금 100억이 부과되면 소는 제기했더라도 과징금은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돈을 내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때 돈을 내버리면 자금 사정이 악화돼가지고 이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뭘 필요한다? 집행이 지금 원래는 정지되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좀 스톱 시켜놔야 된다고, 돈 내는 걸. 그걸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 사람이 호텔 허가를 신청했어요. 예전에 호텔 허가를 약속해 줬어요. 허가해 주겠다고. 그래서 100억의 대출을 받아놔서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신청했더니 시장이 그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야.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마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자는 자꾸 들어가요. 이럴 때 무슨 소송 제기하면 돼요? 갑은 아까 부작위는 부작위 미보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죠. 취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미보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얘는 집행정지를 할 게 있나요? 아무런 말이 없는데 뭘 중지할 것도 없잖아요. 얘한테의 지급 판결에서 이기고 나서 다시 허가를 받아내는 게 이제 원래 구제죠. 근데 이 소송에서 이기고 또 거부 나오면 또 거부 처분 취소 정지하고 2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망한단 말이에요. 100억 빌려놓은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잠정적, 임시적 구제를 받는 방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뭐예요? 100억의 과징금 내가 100%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판결을 받아서 취소받기에는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소송 판결 받기 전에 잠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 구제를 잠시 해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집행정지 결정이다. 잠시 집행을 막아놓자 이 말이에요.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위법합니다. 철거 명령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철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다방의 요건을 갖춰서 대집행 개고장 날라오고 실행해서 뜯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미 뜯어져 버리면 뭐예요? 소유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해놔야 돼요? 판결에서 이기기 전에 잠정적으로 구제를 받아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철거 명령 이후에 대집행을 막아버리면 되죠. 절차 속행을 막아두면 된다. 그게 집행정지예요. 근데 부작위는 뭐예요? 이렇게 정지해둘 게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지금 잠정적인 구제는 뭐예요? 가 허가라도 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호텔 뭐 투자금이나 준비를 시작하죠. 이게 당장 필요하다고.
법원한테 가서 가명령, 가허가를 내달라, 가처분을 내달라 하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론, 우리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한 2년에 한 번 꼴은 나와요. 그냥 간단해요. 가처분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에는 가처분 많이 하죠. 민사는 뭐 방영금지 가처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종교단체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 종교 집단을 고발하는 프로를 방영하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해서 잠시 방영을 막아두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가처분이 항고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구제입니다. 가구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의 효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이 해결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죠? 따라서 분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당사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가구제가 필요하다. 임시조치, 임시구제, 가구제 다 같은 말이죠. 가자가 임시로, 잠정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대표적인 가구제로는 집행정지제도와 적극적인 가처분이 있다.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제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가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주는 이런 거는 안 되느냐? 맞아. 뒤로 쭉 내려가면 집행정지 다음에 758페이지 한 6페이지 뒤에 가면 3번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끌고 올 수 있느냐? 준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가처분이란 둘째 줄 뭔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인데 인정 가능하냐? 된다 안 된다 예외적으로 인정하자. 판례가 중요하겠죠. 판례는 소극설, 부정설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민사소송법에 있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옛날에는 민사소송법에 있었고요 지금은 분리돼갖고 민사집행법에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소송법 해도 되고 집행법 해도 되고 거기에 있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별표 두 개, 세 개. 판례도 그런가 보자 이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건 되지만 새로운 처분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가명령을 내려달라. 된다 안 된다? 허용될 수 없다. AA급. 자, 가처분은 안 된다. 끝. 그러면 이제 집행정지를 가야 되겠죠. 집행정지제도. 자, 집행정지는 좀 시간이 좀 애매하네. 자, 10분 쉬었다가.